보고서 뭐로부터? 연방교통국. 맞죠? 교통국으로부터의 보고서가 말하죠. 대대할 말하지. 뭐라고 말하는 거죠? 문해있고. 그 다음에, 큰 이유, 뭐에 대한? 그들의 증가된 responsibility. 책임에 대한, 네, 큰 이유는 뭐냐면, 최근의 모대응과 터프닝, 터프해지는 거죠. 터프닝 뭐니? 강화 때문이죠. 근데 뭐의 강화 때문이야? 공항 안전 기준의 강화 때문인 거죠. 그죠? 근데 직원들이 뭐 해야 돼? 지금 써야 되는데, 그대 시간에 반을 써야 되죠. 뭐 하면서? 확인하면서. 뭘 확인하면서? 승객들이 따라가는 걸 확실히 확인하면서. 모든 새로운 룰들을. 그죠? 근데 뭐 하는 별개로, 이것과는 별개로, 그들은 여전히 뭐 해야 돼? 인스펙트가 안을 보다, 그죠? 그 안을 빼드니까 조사하듯이, 그 가방을 조사해야 되고, 그리고 운영해야 되는데, 금속 탐지기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. 모처럼, 그들이 평상시 하던 것처럼. 이 힘든 일과 긴 시간의 일은 의미하는 거죠. 때문에 공항 안전 직원들이 단지 머무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직업에 얼마나 머물려. 6개월이나 평균적으로 6개월만 머무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지. 네. 그러면 연방 교통부기 보고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? 답은? A번. 공항 안전 직원이 뭐하고 있다고, 그만두고 있다고 요구하죠. 이걸 보여주죠. 뭐 때문에? 그들의 오버워, 과로 때문에. 답은 A번. 그거는 좀. B번? 공항은 더 많이 안전하되, 그들이, B는 아니죠. B는 아니죠. 안전하다는 게 아닌 거. 네. 안전하고 아니고 아니잖아. 그 평균보다 그. 그렇죠.